그거 아니야? 맞아. 그거 그거 아니야? 맞아. 어, 맞아. 그때 상황 없었는데.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먹고 싶다. 아니었나 봐. 마켓한다. 우와. 애드 시런 노래인가? 맞아. 세븐틴. 아니야, 센트럴.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뭐야, 파는 곳이야. 진짜 어마어마해. 뭔가 많다. 우와, 우와. 이렇습니다. 보면은 세포라, 2층에 세포라가 있어요. 센트럴 엠버시에. 뺨뺨뺨. 한국인이었어. 이거 우리 한국인. 우리 한국인. 또 다른 송권을 찾아왔는데 여기도 줄이 너무 많아. 줄이 너무 많아. 이거 먹고 싶어. 아까 어떤 분이 줬는데 그 몇 명이냐 물어보고. 어, 깜짝아. 아, 여기서 해야 되네. 20 minutes. 아, 이거 죽겠는데. 여섯 팀 있대. 여섯 팀 우리 앞에. 여섯 팀? 드디어 앉았어요. 드디어. 드디어. 어떤가요? 무슨 맛인가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먹네. 내가 뭐 느낀 맛이 그 맛이 맞나 하긴 있어. 무슨 맛이야? 이상할 것 같아.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그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같은 맛이야. 괜찮다. 색깔도. 아, 아 미친. 아, 그거잖아. 약간 바질 맛인가? 방금 맛. 아, 개 싫다.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이야.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나왔어. 짜잔, 짜잔. 모닝콜리가 나왔어요. 뒤에요, 뒤에. 뭐야? 아, 알아, 알아, 알아. 메인 음식이었어요. 덮밥 콩커리. 이 살 좀 보세요. 대박, 이게 다 개 살이에요. 새우 같은 밥이에요. 먹자. 빨리 먹자, 배고파. 꼬임에 넘어가서 유톡톡에 타고 캐리어에 조심하세요. 공항 내리면 유톡톡이 말고 택시 승강장에 넘어 택시 타세요. 택시 승강장이 있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백바스 타고 가니까 괜찮아. 툭툭이 타고 도착했어요. 드디어 숙소 도착했어요. 치앙마이 스미타야 호텔이에요.
혹시 도착했어요. 거울 여기 있니? 여기. 아담하고 귀엽네요. 화분도 있어요. 한약 냄새 같은 건가? 이렇답니다. 발견했어요. 방콕 숙소보다 좋다. 뷰가 참. 집뷰. 아, 그러네. 자연광. 어, 자연광? 어, 자연광? 괜찮네. 들어온 편인가?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연광 자리. 여기가 내 자리. 개못생겼어 지금. 개못생겼어. 머리 눌린 거 봐. 내 출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이제 씻을 거예요. 씻고 나가야지. 말해야지. 뭐라고 말하죠? 나가죠. 나가기 전에 화장하려고 어퓨 데일리 선블록을 발라줄 거예요. 처음으로 자연광을 찍는 거. 자연광. 옛날에 인스타에서 한번 찍어보고. 인스타? 응, 인스타 영상 맨 처음에 했던 거 자연광. 핸드폰으로 찍는 거. 어, 그 핸드폰으로 찍는 거. 또? 왜? 성아 슈퍼 빅커버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 뭐가요? 이거 이번에 면세에서 면세에서 산 건데 오면서 처음 써본 거야. 처음 써본 건 아닌데 옛날에 써보던 게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사봤어요. 미니 사이즈 베네피트 코어 프라이머. 아, 그 나야 그나 저거 그건 누구야? 볼게. 베네피트. 나 시간이 예뻐요. 포지션. 너도 여기서 해. 같이 와봐. 코에 있는 모공을 가리고. 방금 여기 있는 거 뭐 짰더니 부어 올랐어. 괜히 짰다. 블랙헤드 왜 이렇게 잘 생기냐? 야, 햇빛이 있으니까 더 잘 보여. 근데 화면에서는 안 나와. 아, 그치. 이건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조성아. 22 피치 메이크업 피스. 방금 응? 밀리는 건가 이게? 그거 발랐어? 어, 밀리는 졸라 밀리는 졸라. 야, 닦아내야겠다 피스. 조성아야 포어야? 포어가 밀리는 거야? 포어가 밀리는 거 같아. 왜냐면 여기 안 발랐거든? 안 밀리잖아. 포어. 포어는 저랑 안 맞는 걸로 다 떠버리네요. 잘 맞는 사람 잘 쓴대요. 아, 이거 되게 하얘진다. 장난 아니고? 저 지금 달걀이 쓰는 거. 봐봐. 아. 야, 심한데, 이거? 맞아. 지금까지 쓴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입생루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붓을 써볼게요. 이번에 산 거. 메이크업 포에버 106호. 저는 캔메이크 미모사 옐로우로. 그게 무슨 색이야? 한번 보여주세요. 발색. 얼굴 발색 보여주세요. 여기저기 썩기 좋더라고요. 부끄러워. 발색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기. 우리 보이나?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사서 보래요. 해야 돼. 캔메이크 연락 주세요. 자랑만 하고 떠났네. 쟤는 다르지 않냐, 옆에. 다 달라. 노래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괜찮네요. 아, 괜찮은 것 같아. 저 그렇게 많이 나는 편 아니고, 그냥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빨리 하기 좋아요.
이건 에스쁘아. 에스쁘아 거야. 아니다. 리얼 테크닉스 컷. 리얼 테크닉스 컷. 싫어합니다. 아까 프로페셔널이 한 번 너무 컸다. 그치, 저, 망했네. 진짜 코도 다 찍어지지 않냐? 아니, 지금 완전 미쳤는데? 피부 표현 미쳤는데? 지금? 미쳤어. 세상 미쳤다. 완전 미쳤어. 그거지. 스카이 캐슬. 뭐죠? 자꾸 여기. 맞아. 컬러팝. 이거 정말 추천할게요. 프로그. 개구리. 프로그. 좀 재밌대고. 잘 안 보이네요. 어, 오! 영롱선에 다음엔 어딕션 섀도우 033으로 눈썹 그릴 거예요. 프레셋 말핀 3. 겐랑 파우더 써볼 거예요. 괜찮네요. 피부 표현 그지같이 된 거 치고는 괜찮네. 아, 너무 쓰니까? 응. 신기하다. 너무 셉니다. 와. 양치술 잘하네요. 화이트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 것 같아요. 코가 생긴 것 같아. 괜찮네. 조심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 킷 핑크 스위치. 진짜 예뻐요. 조성아 뷰티 아이라이너 써볼 거예요. 두 번째 실패가 있을 것인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이라이너 괜찮다. 아이라이너 괜찮네요. 일단 사용감은 괜찮아. 마스카라. 나 분명히 글리터를 챙겼는데. 챙겼어. 아, 알겠네. 휴! 어반디케이. 그라인드. 누가 왜 내가 갖고 올 것 같아서? 어. 완전 그렇게 많이 안 써봐. 한동안 너무 많이 써서 질려서 안 썼어. 네. 쉐딩은 아몬드 블로썸으로 할 거예요. 삐아 아몬드 블로썸. 이거는 페리페라. 페리페라 하이라이터. 네, 치크, 퓨어빈 치크 2호예요. 하이라이터 쓰고 있어요. 캔메이크 PW20이에요. 한때 자주 썼는데 안 쓰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핑크 블러셔예요. 이건 릴리바이레드. 929 젤 아이라이너 로즈 벨벳이 언더 삼각존이랑 앞에 할 거야. 그리고 이 색깔로 자연스럽게 이어줄 거예요. 이 색깔. 오랜만에 이 얼굴을 보네? 이걸 먼저 발라줄게.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감 글라이드 시로 히트업. 여기에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감 인텐스 6호 베이비 로즈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완전 형광 핑크. 이 피트랑 이 립스틱은 가져갈 거예요. 수정 화장용으로 쓸 거예요. 더우니까 팩트는 필수로 가져가야 돼요.